안녕하세요. 이번에 최근 자기 개발을 시작한 최근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입차의 그 독일 브랜드죠. 네. M사 브랜드의 현역 네. 그 세일즈 컨설턴트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한 지는 한 16년 차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버킷리스트 책 쓰기를 목표로 했었는데 네. 이번에 억대 연봉 세일즈맨은 이렇게 영업합니다라는 저의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고 그 목표를 이루게 돼서 또 이렇게 또 작가님을 또 만나게 되었네요. 16년 동안 이제 세일즈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세일즈 자동차 판매 네네. 그걸 몇 년 되신 거예요? 자동차 판매만 16년이에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아, 제가 그러니까 200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입차 브랜드에서 계속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한 반은 볼보라는 브랜드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현재 이 벤츠라는 브랜드에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입차를 내가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선은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농촌에서 자랐는데 네. 그때 이제 자동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차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유치원 때부터 네. 뭐 이제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네. 보통 아이들은 뭐 과학자, 네. 뭐 의사, 대통령 근데 네. 나는 뭐 자라서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엄마랑 세계일주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네. 차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운전기사 아저씨 옆에만 앉으려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토가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스틱 운전, 발 움직이는 거, 그쵸, 뭐 기어 이렇게 바꾸는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엄마랑 버스를 탄다거나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아저씨 그 봉 네. 그것만 딱 잡고 아저씨 운전하는 것만 계속 보는 거죠. 네. 아 이때 크로치를 받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계속 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친형이랑 네. 뭐 차에 관한 이야기 매번 어릴 때는 이제 신문에 자동차가 있으면 스크랩을 하고 네. 카탈로그를 모으고 네. 뭐 차 이름 맞추고 뭐 네. 자동차 게임하고 커가면서는 계속 그런 튜닝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네. 특히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 꿈에 대한 직업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커서 무엇을 할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딱 두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제가 좀 고등학교 때구나. 죄송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사춘기다 보니까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첫 번째는 미용. 아, 요거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좋아하니까 자동차랑 어떻게 한번 이걸 직업으로 해보자. 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전환점이 된 게 네. 이제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군대에서 우연치 않게 나폴레옹 힐의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딱 만나면서 네네. 그때 뭐가 딱 맞은 것처럼 이 제 머릿속에 생각은 현실로라는 그런 그 딱 키워드가 신념이 돼서 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계속 이루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미용이었는데 네. 이제 자격증도 따고 뭐 4년제 학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네. 미용학과도 가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또 그 미용실에서 또 일도 배우고 학교도 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그 손기술 그게 표준화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또 시간도 오래 그쵸. 걸리고 그리고 보통 급여도 한 30에서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일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점이 있어서 잠시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어학연수를 가게 호주로 그 워킹홀리데이죠. 네네. 일하면서 청소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딱 떠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아 이제 자동차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이력서도 쓰고 그다음에 수입차 영업을 하고 계신 분한테 뭐 이메일도 써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거기에서 이메일을 쓰고 돌아와서 면접을 보고 취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네.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워낙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 아는 분야고 해서 네. 되게 즐겁게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좋아하고 네. 관심 있는 일을 네. 직업으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내가 막 막연하게 이런 일을 해볼까 하고 이제 했을 때랑 네. 실제로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게 어떤가요? 첫 번째 미용은 상당히 힘들어서
많이 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가 일단 운전을 좋아해요. 운전을 좋아하면서 이 차에는 이런 특징이 있네. 이것들을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광고나 마케팅을 직접 내가 다 하는 거죠. 뭐 전단지를 만들더라도 내가 포토샵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게 되고 블로그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손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좀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다 직접 하나하나 만들었어야 되니까 뭐 사은품 하나하나도 저희가 다 직접 이렇게 만들어야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주문하면 이렇게 오는 시스템이지만 옛날에는 뭐 머그컵 하나도 이렇게 로고 위치나 디자인도 해서 뭐 이렇게 선물들도 제작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가 사실 뭐 몇 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또 수입차를 하시니까 더 비싼 사실 차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비싼 물건을 판다는 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굉장히 좀 드문 일이고 굉장히 좀 팔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비싼 물건을 좀 파시는 입장에서 어떤 뭐 생각이나 느낌 뭐 이런 게 드시나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옷가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가게에 예쁜 옷이 있고 고객님이 왔을 때 그 고객님과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자동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원하는 종류의 차종이 있으면 고객님이 왔을 때 어떤 모델이 고객님과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보통 저희도 이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어떤 옷가게에서는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 데는 정말 내가 원하는 니즈를 딱딱 찾아주고 바지 하나 사러 갔다가 위에서부터 세트로 다 사고 나오고 너무 기분 좋게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옷가게처럼 고객이 원하는 니즈나 필요한 것들을 잘 맞춰준다면 가격을 떠나서 가치가 있으면 구매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라면 솔직히 자동차 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오래 쓰는 물건이고 그리고 뭐 집도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단순히 어떤 이런 작은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랑 좀 다르듯이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좀 이게 뭐 수입차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게 질문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자동차라서 좀 다른 영업과 다른 점이 있나? 다른 차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나 과자를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수입차라는 걸 파는 거는 야 이런 특수성이 좀 있더라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우선은 고가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신뢰가 없다면 구매하질 않아요. 1억짜리 적어도 아무리 뭐 5천만 원 이상 몇 천만 원 이상의 물건인데 그냥 인터넷 구매하듯이 쿠팡 구매하듯이 딱 구매해서 딱 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보험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저희 쪽이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 일단 이런 형태가 있는 거다 보니까 경험을 할 수 있고 오히려 판매하기는 좀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제품이 좋다고 한다면 제품이 좋다면 확실하게 내가 제품을 믿고 그거에 대한 장점을 고객님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시승이라고 해서 타볼 수가 있죠. 타보면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수입차라고 해서 뭐 많이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신뢰라는 게 이제 처음 본 사람한테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시나요? 우선은 자기 소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손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저도 이제 처음 영업할 때는 뭐 질문을 막 쏟아내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객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고객은 영업사원이 나한테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해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저를 먼저 알리는 게 신뢰를 주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이는 이렇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뢰가 있어야지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먼저 고객님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또 신뢰를 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자기소개 타이밍에
잠시 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 영상을 저는 플레이를 해서 손님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뭐 자랑보다는 네네.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리고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업사원들보다는 좀 더 신뢰를 주고 있다.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하면서 손님들에게 이런 신뢰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고객 저의 간단한 이런 소개를 했다면 네. 이런 모델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전달할 때에도 제가 만든 자료로 이렇게 그 영상 화면 속에 뭐 가격표 그다음에 옵션을 정리한 리스트들이 이렇게 이제 PDF 파일로 열려 있고 이 자료에도 저의 시그니처를 하나씩 다 넣어요. 이런 자료 하나도 제가 직접 다 손수 만들어서 직접 고객님들이 보시기 쉽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도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고객한테 좀 어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신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쓰지 않고 따로 또 한 번 더 만드시는 거죠? 거의 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편의성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만의 방식으로 그걸 또 편집을 하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보시기 쉽게끔 또 편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전시장이나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서 온 고객님이라면 신뢰가 일단 빨리 생겨.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것만 봐도 저 차장님 이거 보고 신뢰가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는다는 거죠. 아마 제가 저랑 연결했을 저랑 그때 카톡 처음에 연락했을 때 제가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링크 안에만 보시면 1부터 2번, 3번까지 원하는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링크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으로 연결됐을 때 전화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신뢰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사전에 그 링크를 보낸다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먼저 링크를 보내고 그러면 신뢰가 좀 빨리 생기거든요. 그리고 통화 끝난 후에도 뭐 링크를 또 보내면 처음에는 그랬다가 좀 괜찮은 노력하는 친구네? 그렇게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희 브랜드는 이제 뭐 오픈형으로 인터넷 영업이 이제 그 막혀 있다 보니까 더 이제 1대1로 이렇게 고객님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세일즈라는 것이 결국 신뢰를 만들고 믿음을 파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신 거죠. 네. 그 나를 브랜드화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책에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나를 브랜드화해야 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브랜드화해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저희가 명품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명품을 구매할 때 이미 그 브랜드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도 고가의 가격이지만 당연히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는 것처럼 저희 세일즈 영업사원도 그 좋은 제품을 판매한다면 그거에 걸맞는 또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가치를 또 찾아야 되는데 나를 브랜드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 파울로 저의 그 자동차 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런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는 벤츠 파울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고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고객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내가 브랜드화 되지 않으면 이게 실적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은 뭐 자존감도 내려가고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면은 계속 뭐 할인만 하고 마이너스 판매를 하다가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이제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브랜드화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브랜드화 한다면 오래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을 시작할 때 잠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튼튼한 기둥을 만드는 것처럼 오래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 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만약 내가 이 브랜드에서 시작을 했다면 그 브랜드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일단 그 브랜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네. 고객이 질문했을 때 막히는 게 없게끔 네. 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브랜드화하다면 당연히 뭐 소득이 늘어나겠죠. 네. 고소득 스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브랜드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가짐 네. 그리고 내 이름이 브랜드다 라고 좀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네. 이런 생각들이 또 결과로 만들어지게 돼서 고객님들 뭐 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업사원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작가님 아까 자기소개 하실 때 네. 이제 볼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네. 벤츠로 옮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 왜 옮기신 거예요? 볼보에서 네. 판매를 잘했어요. 네. 판매도 잘하고 네. 상도 많이 받고 네. 그 많은 이제 제가 또 팀장이 돼서 후배들을 또 알려주고 했는데 네. 더 이상 위쪽에서 저는 더 올라가고 싶은데 네. 배울 사람이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한계점이 네. 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곳에서 계속 있는 것보단 또 더 넓은 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네. 이직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직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예전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 가격 한도가 이 정도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 4배까지 네. 폭이 넓은 가격대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고객층을 만날 그쵸, 수가 그쵸. 있게 돼서 네.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파는 것보다 2억, 3억짜리 그쵸. 차를 파는 네. 게 당연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쵸. 그 이제 제가 놀랐던 게 그 태블릿 PC 뒤에 이제 파울로 그 이제 노란색 로고를 딱 붙이셨잖아요. 네. 그렇게 자기를 좀 알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프로필도 그렇고 네. 뭐 그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네. 저를 알리기 위해서 네, 네. 예전에는 거의 이제 옛날이다 보니까 네, 네. 뭐 편지 보내기 그리고 네.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가서 이제 리플리 다 꽂기, 아파트 이런 게시판 뭐 홍보하기, 네.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빌딩 타기, 네네. 그리고 전화번호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갖고 와가지고 이제 팩스 번호 다 적어서 이제 팩스도 막 여러 개 DM으로 보내보기도 하고, 이제 병원 주소 다 우편으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깔끔하게 네. 뭐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뭐 SNS를 만든다거나 최근에는 뭐 이런 이제 저만의 또 링크나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서 네. 고객님한테 이제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저의 브랜드를 좀 많이 노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명함에도 네. 제 로고를 넣고 그리고 출고하는 등록증 이런 케이스에서도 네. 이 차량은 벤츠 파울로가 판매한 차다 이렇게 로고를 써서 보내고 계약한 고객님한테는 또 이제 카드 레터를 직접 손수 써요. 카드 레터를 써서 네. 보내고 거기에서도 이제, 이제 로고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네. 그런 부분을 좀 차별을 한다면 네. 벤츠가 브랜드듯이 저 자체도 그쵸. 네, 벤츠 파울로라는 저만의 또 브랜드가 또 어필이 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중에서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통용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으셨어요? 나를 알리기 위해 가장 효과가 좋았다. 네. 지금은 뭐 그게 방법이 안 먹힐지라도 그 당시라도. 그 당시에 제가 네. 블로그를 했어요. 블로그를 네. 했었는데 네. 뭐 인포메이션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상세하게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이제 올리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네. 접촉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때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히게 되다 보니까 그 본사 네네. 정책으로 그렇죠. 본사 정책으로 그 아쉽게 됐네요. 참 그렇죠. 네. 책에서 이제 긍정을 전하는 연기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을 전하는 연기자라는 건 네. 그 영업이 상당히 네. 이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많고 고객을 만났을 때 네. 이렇게 에너지를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담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쵸. 이게 육감적으로 네.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일단은 고객들은 일단은 잠깐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저 자체도 어떻게 하면 좀 매력 있고 신뢰를 빨리
얻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좋아야 되는데 뭐 몸이 아프다거나 저도 솔직히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쵸, 당연하죠. 아, 목이 아프고 그럴 때 힘들 때 그리고 뭐 불면증이 있어서 잠 못 잤을 때 그렇게 피곤할 때 딱 만나게 됐을 땐 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가 좋아야지 좋은 결과가 좋은 클로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이 높은 수입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숙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숙면? 잘 자야 되고 그리고 술. 술. 절제. 네. 금주. 네. 네, 이런 것들 절제하는 그치.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만약 내가 다음 날에 뭐 당직 그러니까 일을 한다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한다면 술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좀 빨리 자는 것들 이렇게 좀 컨디션을 조절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뭐 긍정적이고 좋은 기운을 뿜으면은 계약률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매번 좋을 수는 없거든요. 매번 좋을 수는 없는데 좋게 하는 방법은 우선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밥 꼭 잘 먹고 상담하는 거 그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전에 거울을 한번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사람은 화를 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담원들 같은 전화 상담원들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울을 보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영업사원들도 그런 긍정을 전하는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상담 전에 거울을 보고 뭐 구호를 한번 외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암시를 한다거나 뭐 아 이번엔 최고의 고객님이 오신다 나는 꼭 계약을 한다 이렇게 외치고 마음가짐을 한번 응원하는 자세로 시작을 한다면 긍정을 전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객과 상담할 때 1시간 정도 보통 하시나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그럼 그 상담 과정 속에서 고객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뭘 많이 물어보세요? 고객님들은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죠. 그쵸. 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첫 번째는 금액적인 부분, 할인 혜택, 가격이죠.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그쵸. 부분이 많은데 궁금하죠. 그때 바로 이야기한다면은 궁금증이 좀 줄어들고 그쵸.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먼저 설명을 하고 가치를 먼저 알린 다음에 할인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뭐 그 지점 내 직급에 따라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 폭이 다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다 똑같은 거죠. 결국 누구한테 사도 이제 할인폭은 똑같은 거잖아요. 개인적인 그 수당 마진을 조금씩 뭐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뭐 알아서 또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고객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언제 출고되냐? 그렇죠. 요 질문이 좀 요즘 많아요. 요즘에 뭐 코로나나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가 이제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언제 출고되냐 그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뭐 저한테 하셔라 그럼 빨리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걸리기는 해요. 원래도 그랬나요? 이제 코로나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국산차도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보통으로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차가 필요하시다면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차를 구매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출고 서비스 특히 뭐 썬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하면서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깊은 딜이 또 시작이 되죠. 그럼 그 옵션적인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 직급이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저희 수당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솔직히 감정 소비가 제일 많이 돼요. 그렇죠. 네네. 뭐 어디는 이걸 해준다네 어디는 이걸 해준다네 이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금액 한도를 정해놔요. 제가 고객님께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으로서 요 정도입니다. 또는 요 정도의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게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좋은 걸 하시겠다 하신다면 요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런 감정 소비를 좀 없앨 수 있고 좀 더 신뢰 있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수당 내에서 이제 조금 운신의 폭이 있다 이 정도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엄청나게 뭐 이렇게 차를 판매한다고 해서 수익이 많다거나 하는 네. 시장이 요즘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그 본사의 방침에 반하진 않나요? 자기의 수당을 뭐 깎아서 경쟁을 하는 게 네. 그게 본사 가이드라인 이런 건 없나요?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네. 그럼 뭐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그 시장에? 그렇죠. 자율이죠. 가이드라인은 따로는 없는 거예요. 본사는 이제 여기에 이 가격까지 할인해서 팔아라고만 제시하는 거고 네. 그 안에서는 뭐 자기가 어디, 얼마 감수하든지는 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사업자잖아요. 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 이윤을 만들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게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제 판매를 하죠. 그래서 네. 나를 브랜드화하는 게 중요해요. 고객이 신뢰가 네. 있어야지 또 판매를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벤츠라는 브랜드는 약간 서바이벌처럼 네. 잘 해야지만 아, 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나만의 강한 신념과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랑 세일즈랑 어떤 관계일까요? 우선은 신념이나 철학이 있어야지 내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래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신념이 없다 보면 힘들 때 이리저리 치우칠 수가 있고 또 아, 이 일이 나랑 맞는 것인가 또 이렇게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념이 있으면 나는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겠어. 차 사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도움을 주겠어. 이렇게 만약 목표를 한다면 소득을 또 일정하게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신념이 있어야지 힘들 때 이런 스트레스에 관한 이런 탄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직업이에요. 10명을 만나면 솔직히 10명이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 계약하기도 하고 계약을 했다가도 다음날 또 해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계약을 한 6개월 동안 유지했다가도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출고 기간이 또 기니까? 네, 대기 기간이 기니까 또 해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멘탈이 나가는 경우들도 힘든 경우에 힘들죠. 그러면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진짜 이용만 당하다가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용당하는 건 어떤 거죠? 그런 거죠. 이제는 여기저기 좀 비교를 하는데 내가 메인이 아니라 정보만 이렇게 좀 빼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얼마 해주겠다더라. 그 여기서가 이제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이런 영업 세일즈보다는 인생 전체로 본다면 내 인생에 대한 큰 이정표가 아닐까?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단 소득을 발생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고객님한테 만족을 줘야지만 또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신념을 뭐 예를 들자면 일단 생각을 현실로 그런 것들 그리고 교육이 미래다 이런 것들 신은 공평하다 이런 것들이 저의 이제 신념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현실로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뭐 슬로건 이런 거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내가 그 영업 실적과 연계해서 난 뭐 한 달이야 뭐 하고 6개월이야 뭐 1년에 이만큼 팔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상이나 그쵸.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다 이루셨나요? 목표 다 하셨나요? 저는 이루어졌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현실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비전 보드를 하나를 만들어요.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딱 그 책상 앞에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정말 빨리 클리어가 됐어요. 클리어. 좋아. 그게 다 클리어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루어지는 거를 봐서 그때 제일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업이나 세일즈에 대한 목표는 제가 이제 출근하면 나올 때 이 문 앞에 딱 적혀 있어요. 내가 판매 대수, 수입 얼마 이렇게 하겠다. 이거 이제 외치고 나오는 거죠. 계속 매일 아침.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목표를 적고 또 말로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게 상당히 큰 힘이 돼서 많은 분들이 한번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그 만들어진 비전 보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아 비밀이긴 하지만 네네 공개 가능한 것만 아 네네 공개 가능한 것만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금연 금연 상당히 힘들었는데 네. 금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책 쓰기들 이런 것들 있었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갖고 다니시나요 항상 이 휴대폰에 네. 저는 이 배경화면으로 제 이거를 딱 해놓거든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몇 대씩 하기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룰 거고 요것도 이뤘거든요. 이거 뭐죠? 요거는 이제는 요거는 이제 오픈하기가 좀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이루고 네. 뭐 요런 것들도 막 이루고 네네. 그래서 네 요 정도. 그럼 이제 목표를 세우고 보통 이루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책 쓰기 같은 경우는 한 네. 2년 걸린 것 같아요. 2년. 원래 1년은 그냥 할까 말까? 네. 할까 말까? 네. 실행하자. 뭐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보통 이 세일즈 판매에 대한 목표는 보통 1년 단위로 잡고 거기에서 또 분기별로 잡고 그런 것들은 뭐 시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저는 수입을 목표로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이만큼의 수입, 네. 여기에서는 이만큼 수입, 네. 여기에서 이만큼 수입이 토탈로 해서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네. 딱 그 항상 생각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세일즈를 할 때 이제 아까 네. 이제 신뢰를 이제 판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게 첫인상이기도 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작가님 자기소개 어떻게 하세요? 말로 일단 첫 번째 소개를 하는데 네네. 저의 기본적인 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41살 나이도 일단 얘기하고 7살 뭐 딸과 네. 뭐 9살 딸과 7살 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아들도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저 이제 옛날 이제 스토리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해서 유치원 때 꿈이 버스 운전이 됐어요 막 스토리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차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이렇게 멋진 최고의 고객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하고 영상 딱 보여드리면서 네. 이렇게 영향력 있게 고객님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직원입니다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추가한 게 이제 책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예. 책을 쓴 작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출고까지 한 고객님도 책 직접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사인도 해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예스라는 대답을 끌어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한데 네네. 처음에 그 예스라는 대답이 정말 나비 효과처럼 이루어집니다. 작은 동의가 마지막에 큰 동의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직장 상사한테 맨날 네네 거리거든요. 네, 그렇죠. 뭐 하자 그러면 네, 조금 그쵸. 네 할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네라는 대답이 일단은 처음부터 네라는 대답이 이제 쉽게 나오도록 저는 유도를 하거든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날씨 덥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덥죠. 네. 혼자 오셨네요. 네. 안전한 차 필요하시죠? 네. 제가 좋은 가격으로 도와드리면 좋으시겠죠? 네. 이렇게, 네네라는 그런 대답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편하게, 이쪽으로 오시죠?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리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이게, 그 산에서 물이 내려올 때 그 물길을 만드는 것처럼, 그쵸. 이 네라는 대답은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처음에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게 만든다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또,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라는 대답의 시작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을 예스라는 대답을 이뤄낸다면 고객을 리드할 수 있거든요. 고객을 리드하면 상담 동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상담 순서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 다음은 제가 시승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예스를 끌어내시는데 그 책에서 영업은 오히려 거절당하고부터 시작하는 거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 거절은 이거죠. 이 계약을 나한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상담은 여러 명 할 수 있어도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때는 나한테 선택을 못했어도 다음 차로 3년 뒤에 다시 또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거절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문자나 네. 뭐 이렇게 생일 축하나 이런 네. 것들을 보낸다면 네.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도 또 이렇게 찾아오고 처음에 한번 이렇게 금방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지만 네.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서 다시 찾아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세일즈는 이렇게 순환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브랜드 했다가 또 브랜드로 하고 네. 또 갑자기 또 뭐 차가 폐차가 돼서 그쵸. 또 저를 찾기도 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신뢰가 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이분 열심히 영업하네. 괜찮네. 이렇게 또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딱 처음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딱 차 설명 다 듣고 뭐 계약은 안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그 고객과의 이제 그 후의 관계는 어떻게 관련이 그 후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헤어지고 나서는 네. 저를 알릴 수 있는 명함이랑 주소를 문자로 한번 보내고 네. 카톡으로는 그 제가 자료로 서버에 정리한 링크들을 네. 딱 보냅니다. 그래서 링크를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그 고려했던 차량의 사진들을 네. 이제 한번 볼 수 있게 사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잊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객님의 그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가 좀 저는 중요하게 이름을 저장을 하고 네. 이 사람이 두 번째는 직접 대면해서 만났는지 네. 전화로 만났는지를 적고 네. 그다음에 어떤 모델을 봤는지 모델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요. 그리고 특이점들을 뭐 네. 사는 곳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네. 시간에 따라서 뭐 한 달 내에 만난 고객들은 조금 뭐 직접 자신 있게 좀 연락을 하고 네.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연락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6개월 단위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만약 뭐 S라는 모델을 보셨다 그러면 S라는 모델이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네.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이런 모델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이 모델이 지금 뭐 프로모션 할인 중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관심 있어 했던 모델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다면은 뭐 전기차 요즘에 전기차가 핫하거든요. 네. 요즘에 이런 핫한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뭐 사진이나 정보 이걸 계속 좀 꾸준히 보내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보통 관심이 만약 1년 정도가 지나면 즉 명절 한번 그다음에 그 생일 축하 한번 네. 이렇게 그리고 카톡에 제가 보낸 링크를 저는 이제 공지화로 눌러요. 딱 누르면 그 위에 이제 공지로 그쵸? 올라가야 돼서 네. 그러니까 링크를 보내는 이유가 시간이 네. 지나도 제가 링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가격표가 바꿔도 제가 제 그 링크에 가격표를 바꿔놓으면 언제든지 버튼을 눌렀을 때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필요하다면 저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뭐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필요할 때 찾아보세요라는 자료를 하나 이제 던져놓는 거죠. 그러면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16년 동안 이제 영업 일을 하시면서 네. 고객 몇 명이나 만나보셨어요, 지금까지? 숫자를 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만 명이 넘나요? 일단? 만 명은 넘는 것 같아요. 만 명 넘어요? 네. 전화부가 네.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 엄청 많이 삭제를 했어요. 그래요? 전화부를 다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다 만났거나 그렇겠죠. 못했지만 네. 전화번호부가 너무 많아서 카톡 로딩이 좀 많이 느려져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고객님 네. 같은 경우는 또 삭제를 하고 또 다시 또 저장을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만 명이 넘는 그 고객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좀 이런 건 그래도 여전히 좀 어렵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렵다. 네. 우선은 이게 네. 금액이다 보니까 네. 이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누구나 원해요. 누구나 네. 타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고. 당연히 와서 보고 이거 좋긴 한데 네. 현실과 또 이상과의 차이점들 때문에 또 저희 브랜드 차를 못 사고 그쵸. 또 네. 하이브랜드 차를 네. 또 그쵸. 구매하기도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힘들기도 하고 네. 또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근데 이 고객이 일단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 이 상담을 해보면 네. 돈 때문에 망설인
이게 노출되나요, 좀? 질문을 하죠. 한두 정도, 어느 정도 보시나요? 아.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모델이 어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보통 그 모델보다 저 같은 경우 한두 단계 높은 모델을 선택을 일단은 제안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보통 차를 진짜 사실 분들이면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이 정도는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이제 진짜 못 사실 분들은 얼마 안 하네. 근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못 사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객님들이 저도 솔직하게 신뢰를 드리고 상담을 들어가면 고객님들은 보통 솔직하게 또 정보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는 차를 권해드리죠. 근데 이제 잘 맞으면 출고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크기나 가격대가 또 고객님 상황과 맞지 않을 때에는 또 클로징이 안 되고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가격대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좀 영업 전략을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밑에 기본 모델을 추천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할부 프로그램으로 조금 그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거나. 어떻게든 이제 판매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하시긴 하시네요. 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런 고객님의 경험을 올려드리는 게 또 세일즈맨으로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점점 처음에 1번 차를 샀다가 더 좋은 차로 구입을 하시고 더 좋은 차로 계속 경험을 늘려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아, 예전에는 이 모델을 탔는데 지금은 사업이 더 잘 돼서 이런 모델을 타시네. 과거에 저도 이런 여기에 살았었는데 나도 좀 더 발전돼 있고 그래서 좋은 차를 타신 분들을 보면서 또 저도 배워나가고 그리고 또 수입차를 또 처음 사시는 분들이 또 오신다면은 저도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아 좀 더 더 이런 차를 사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추천을 드리고는 있죠. 그럼 작가님은 그 영업 실적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좋다는 건데 어디서 그 차이가 비롯된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 배움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배움의 자세? 어떤 걸? 자세? 그러니까 누구나 저보다 솔직히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있겠죠. 하지만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잘하는 부분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뭐 후배든 선배든 누구한테든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식사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저도 계속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휴대폰 꺼내놓고 이제 메모장에 메모해놓으면서 아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이제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부분. 그래서 그 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배움을 갖지 않는다면 뭐 더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는 책에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또 간접으로 또 배울 수가 있으니까 독서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뭐 코로나가 와서 차 재고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금융 상황, 경제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사이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아 짜증나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뭐 술 먹고 이렇게 신세한탄만 하게 되는데 저는 안 되면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이 안 될 때 아, 나머지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퇴근 안 하고 뭐 전화를 한 통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책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책을 사서 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누구는 행동을 하고 행동을 안 하고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독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책에서 이런 점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세일즈라는 게 솔직히 판매잖아요. 판매죠. 솔직히 모든 것들은 다 판매돼요. 네, 맞아요. 모든 것들 뭐 심지어 어떤 서비스든 뭐 작은 물건이든 뭐 책이든 모든 것들이 이제 판매가 되는데 판매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이런 세일즈를 좀 공부를 한다면 성공하는데 이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이제 배움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영업 그 세일즈 성과가 탁월하신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많이 배웠을까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 그렇게 찾아뵀던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파셨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거 얼마나 파신 분이에요, 그분? 보통 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1년에 이제 100대 이상. 그러면 한 달에 10대 이상을 파는 거네요? 그렇죠. 100대 오. 이상. 판매하시는 분들도 네. 몇 명 계시죠. 잘하시는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 이제 그분들하고 뭐 밥을 먹든 조언을 구하든 하셨을 텐데, 네네. 좀 지금까지도 인상 깊은 뭐 생각나는 조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 이런 멘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하는데, 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세일즈,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리고 채널들이 다 달라요. 내가 고객님을, 신규 고객을 만드는 네. 채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네. 골프를 좋아해서 뭐, 골프에서 또 신규 고객을 네.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도구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고객을 창출하는 채널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채널을 어떤 걸 갖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그렇게 10대 이상 판매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확실한 그 채널들이 있군요. 그렇죠.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소개권이 나오는 루트를 네. 잡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작가님이 이제 갖고 계신 것 중에서 네. 영업 세즈 스킬 노하우를 딱 한 가지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정말 확실히 그냥 노력파예요. 노력파? 노력파, 행동파. 에. 뭐 이렇게 뭐 말빨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우선 그 자료를 일단 다 모아요. 자료를 다 모으고 자료 하나하나 제가 편집하고 네. 제가 만들다 보니까 네. 정보를 많이 알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고객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모든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내가 잘 알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팀원들이나 영업사원들을 같이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고객한테 고객님들한테 이제 링크나 정보를 발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꼽을 수 있는 가장 잘하고 있는 스킬이지 않을까. 네. 그럼 작가님 그 자료 다 정리해 놓으면은 뭐 선배나 동료나 뭐 후배가 네. 나도 그거 한번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처음에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네. 많이 오픈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네. 아, 내 노력이 오픈이 됐을 때 네. 그만한 가치가 안 된다라는 생각도 나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쵸, 그쵸, 예, 그쵸, 예. 그렇게 또 다 이렇게 퍼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씩만 오픈해요. 네, 그러니까 열이 있다면 네. 한 반 정도만 오픈하고 반 정도는 갖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면 또 동료들도 좋아해요. 그쵸. 네, 도와하기 네. 때문에 또 도움 받고 도움 주고 서로 이제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받죠. 그럼 보통은 이제 그렇게 다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표준화된 뭐 지점이나 뭐 이런 차원의 그 데이터 받고 하는 건가요? 우선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사에서 코리아에서 네. 보내주는 자료가 있고 근데 자료가 이제 외국 회사다 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보기도 너무 힘들고 네. 근데 그 보기 힘든 거를 좀 보기 쉽게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도 이제 신뢰를 어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자료를 원 자료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 많겠네요. 그런 분들 보통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죠. 일반 그냥 뭐 카탈로그나 이런 네네네. 부분으로 그냥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내가 공부를 하고 하니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커피도 네. 처음에는 뭐 아메리카노 먹었을 때 옛날에는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예, 그쵸, 그쵸. 너무 써. 근데 그쵸, 이제 예. 많이 마시다 보면은, 이런 맛이야. 그쵸. 이 커피는. 맞아요. 좋군. 그런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도 브랜드나 차마다 이런 세팅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도 솔직히 많이 타보고, 타 브랜드 차도 많이 또 시승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소유도 이제 자동차도 여러 개 또 바꿔 타가면서 또 경험을 하면서 이제 고객님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수록 네. 많이 도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세일즈맨 컨설턴트라면은 진짜 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막 세일즈를 하시려는 분들께 네.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첫 번째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네, 교육. 이게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 이제 저희 뭐 이 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된 뭐 책 한 뭐 5권에서 10권 정도는 읽고 시작해야지 도움이 될 것 같고 계속 배우는 자세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개발은 저는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계속 평생 교육. 그래서 일을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TV 보는 시간을 좀 그리고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는 시간보다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이 영업 초기 단계에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본다면 진짜 영업 같은 경우는 내가 발휘하는 대로 뭐 10대든 20대든 제한이 없거든요. 한계가 없으니까 수입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거라서 추천하고 싶은 조금 자세한 방법으로는 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대화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시나리오를 나만의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고객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이렇게 하면 써봐야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제 생각을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기술들을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상으로 콘텐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쵸. 나중에 영업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카피라이팅 부분 이런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그쵸. 짧은 글쓰기 그래서 그쵸. 요즘 저도 책을 쓰고 나니까 이 글쓰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쵸. 독서 다음에는 이제 글쓰기라는 게 이제 눈에 띄다 보니까 지금 이제야 저도 이제 자기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네, 좀, 네. 몇 년 정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는, 한 1, 2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정보들이 솔직히 오픈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죠. 유튜브든 책이든. 그쵸. 예전에는, 이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선배들, 선배님들이 잘 안 가르쳐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돈벌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자료를 오픈하면서 뭐 유튜브 구독자도 그쵸, 생기게 되고 뭐 책도 판매되고 그쵸. 이 공유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다면 좀 빠르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이 이 지금 저희 그 성장읽기 구독자분들 구독하신 분들은 이미 자기 개발 정말 평생 하실 분들이 좀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그리고 새롭게 이 영상을 보고 구독해 주실 분들 저는 이제 나이는 상관이 없다. 나 나이가 너무 젊은데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거보다는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든다면 정말 1, 2년 안에도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지 않을까.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해서 요즘에 저도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을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책도 정말 빨리 쓰시고 뭐 교육 그쵸. 그런 교육 강의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간이 더 중요하다. 저는 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좀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시간을 잘 의미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 그리고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은 또 판매되다 보니까 제 책이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책은 저희 책 브랜드는 이제 세일즈 파울로라 그래서 판매되는 것들에 대한 뭐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썼기 때문에 제 책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주시고 이번에 또 유튜브도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세일즈 파울로 한번 구독도 한번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